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태리 음식 배우러 왔어요. 너무 똑똑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성에리입니다. 어? 성에리. 이태리 이름. 알레산드라. 이태리 요리를 우리 같이 한번 배워봐요. 자, 시장부터 볼까요? 여기는 프레시치즈, 모짜렐라, 리코타. 프레시한 브라타 치즈를 어떤 식으로 고를 수 있어요? 물 안에 있는 모짜렐라 제일 맛있는 거예요. 여기 두백 안에 물 있어요.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이건 real name, no parmesan. 하얀 거 dot 있으면 더 좋아요. 퀘스트 퀴 관티 아니야? 28년 산? 네, 맞아요. 로비 시장 1위. 페스케리아. 나는 못 알아듣겠다. 저희는 문어를 살 거예요. 이태리 사람이 알려주는 문어 고르는 법. 이 동그라미 두 개 있고요. More than 1kg 있으면은 더 좋아요. 뚝뚝뚝 했어요. 해놓은 거래요? 네. 문어는 꼭 때려서 좀 말랑말랑 말랑해져야 되기 때문에 문어를 얼만큼 때리는가에 따라서 문어 맛이 달라진대요. 자, 이거 하나만 주세요. 하나라. 코리아에서 핸드메이드 했어요. 왜 근데 이거 안 사보셔서요? 없어요. 이건 같은 건데요. 근데 이건 드라이. 이거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근데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지금 없어요. 이걸로 구매하겠습니다.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는 오르가닉하고 and Naples, Amalfi. 이거는 시실리. 어떤 게 좋아요? I think this one could be better.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밀라노에서 23살 기쁜 우리 요리사님을 모시고 무슨 요리 만들어 본다고 했죠? 오레케테 파스타, 옥토퍼스 샐러드. 이태리 도모 광장을 뒤에 두고 저희가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어에는 손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눈을 여기 안에 눈 있어요. 여기 안에 눈. 눈 버려요. 그리고 여기 입. 이거. 이거요. 눈 놓고 위로 흘리면 이거 나와요. 버려요. 버려요. 뒤집어서 다 클리닝, 워싱. 그럼 이런 거 안에 넣어요. 조금 이거 하고. 퍼펙트. 좋아요. 안에 넣으면 돼요. 양파 다 넣어요. 샐러리도? 네. 이렇게? 네. 퍼펙트. 그리고 제일 키포인트. 사과식초? 냄새. 그 옥토퍼스 냄새 너무 싫으면은 레몬. 2스푼 of 레몬. 근데 물에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 말고. 오늘은 이거 애플 거야? 네. 사과 식초 2스푼. 2스푼, maybe one more. 그니까요. 사과 식초 레몬보다 더 달아요. 더 좋아요. 이거 내추럴 소금 있어요. 문어를 제가 이태리처럼 폭신폭신한 이거를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와, 그럼. 향이 너무 좋아요. 이래서 아마 비린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어머, 오그러지구나. 셋. 조금 더 되게 오그러지고. 커요. 넷. 다 이렇게 뜨끄뜨끄 해야 돼요. 이거 하이. 높은 불에 또 해야 돼요. 네, 기다려야 돼요. 이게 두들겨서 죽여야지만이 네. 이렇게 되고 네. 두들기지 않고 그냥 넣으면 이게 퍼져버려요. 빳빳하게 굳어버려서 문어가 질겨진다. 맞아요. 이게 제일 키포인트. 지금 그냥 넣어요. 그냥 넣어요. 이렇게 1kg짜리는 40분. 네. 1.5kg면 1시간 20분. 네. 이렇게 키로에 따라 끓이는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럼 아로마틱 오일 만들 거예요. 아로마틱 올리브 오일은 이거 베이지라고 허브를 사용해서 이 냄새 냄새를 있는 올리브 오일을 만드는 거지. 올리브 오일 중요한 거 엑스트라 버진 해야 돼요. 네, 그거 써야 돼요. 색깔 예쁘고 냄새도 냄새 좋아요. 좋아요. 상큼한 냄새가 나요. 시실리에서 왔대요. 베이슬린은 이태리에서 리구리아에서 되게 유명해요. 여기서 오는 거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냥 잘라요.
냄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건 이탈리안 냄새. 아로마틱 올리브 오일 하면은 파스타 위에 넣고 좋아요. 샐러드 위에 넣고 좋아요. 좋아요. 좀 넣고. 네. 세이지. 지금 음식에도 패션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요. 늘 이태리 오면 좋아하는 음식이 문어 샐러드. 로즈메리는 그냥 손에다가 넣으면 돼요. 아. 베이실 제일 메인. 소금 조금. 저희 셰프님은 고등학교 때 최형석 셰프님은 두 달 동안 인턴십도 한국에서 했다고 합니다. 프레쉬 페퍼. 섞어서 그냥 이거 여기에다가 넣고 이따가 필요해요. 한 시간 더 있어야 돼요. 이거. 들어가요. 오. 지금도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만 더 네. 부드럽게 네. 먹으려면 파스타 물 5g per liter 안에 넣어야 돼요. 네. 5g? 네. 프레쉬 토마토 파스타 할 거예요. 레드 토마토, 옐로우 토마토, 고추. 이거는 드라이 파스타예요. 리틀 퀴 이름 뭐예요? 오레키에테. 어디서 만들어졌죠? 포예시. 신발 보면은 힐에서 만드는 거예요. 오레키에테 포예시. 위에는 부라타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페페론치노 넣고 몇 개 좋아요? 되게 매운 거 좋아요? 매운 게 좋다 그러면 maybe 10개? 중간쯤 매운 게 좋다 그러면 너무 매운 5개. 거 하지 뭐야. 그러니까 4, 5 정도 이제 그리나. 이탈리아 사람은 마늘 원래 옷 그냥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오. 그냥 옷. 우리는 마늘 잘 안 먹어요. 플레이버만 좋아요. 이것도 같은 거. 네. Same thing. 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조금 더 strong. 올리브 오일. 세이지 넣고 넣어도 돼요. 베이실 이거 말고요. 이거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파스타 구울 때 이거 펴도 돼요. 색깔 안 좋아요. 다 좋은 거 넣어도 돼요. 로즈메리는 안 넣어도 되나요? 로즈메리 너무 세게요. So, 더 네. 스트롱. 그럼 그냥 이렇게 시작해도 돼. 네.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할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 모양으로 자르는 게 나아요? 이렇게 자르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보이죠? 더 좋아요. 토마토 주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주스가 더 잘 나오는 네, 거예요. 네,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잘 이렇게 안, 안 나와요.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우추 안 먹어요. 마늘 안 먹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딱 빼요. 아, 빼요. 빼요. 우추 빼요. 빼요. We love the Italian okay. style. 그럼 빼요. 지금 끝. 네. 끝. 파이어 세게 아. 하고 토마토 팔리 소금 넣어야 돼요. 그 주스가 다 빠지기 전에 네 갈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거꾸로 거꾸로 네 주스 다 나올 거예요. 지금 기다려야 돼요. 그냥 지금 주스 주스가 나오니까요. 그냥 파이어 조그만 거 해도 돼요. 그럼 지금 파스타 물 보일 하니까요. 지금 파스타 넣어도 돼요. 파스타 물 보일링 해야 돼요. 소금 넣었어요 안에. 그럼 여기 보면은 10, 12 minutes. 그럼 여기에서 7 minutes. 7분. 그러니까. 여기만 75%. 이거가 중요해요. 파스타 여기가 이 콩물 이 콩물에가 파스타 네. 에서 파스타 익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건 one person. 이런 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거 one plate, one person. 두 사람. 이렇게.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럼 지금 타이머 7 minutes. 이 물은 되게 중요해요. 밀가루 안에 있으니까요. 크림 할 수 있어요. 이거 여기 물 필요하면은 이걸로 써야 돼요. 소금 있고 밀가루 있고 파스타 플레이버 있고 이걸로 써야 돼요. 코코 언니 많은 걸 배웁니다. 이것만 그냥 넣으면은 물 여기 터치하면은 딱 떨어진다는 네, 거예요. 네, 딱 떨어져요. 네, 여기 조금 물을 있어요. 네. 이거 세 개 이거 넣어요.
조금. 그럼 여기는 5 minutes more cooking 해야 돼요. 녹음할래요? 네. 들어와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막 이런 걸로 적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이거 너무 브레이저. 네 너무 브레이저 큰 거 아니고요 작은 거 아니고요 미러 중간 네. 그럼 오늘은 파르미잔을 리자노 28 months 이거 다 드라이 네. 하면은 다 넣고요 크리미 하려면 지금 이거 조금 더 드라이 해야 돼요 불 끄고 크리미 하려고 올리브오일 지금 넣어요 치즈 브라타도 위에 있어요 어 브라타도 있구나 이거는 네. 예. 국자를 저 밑에 남부에서 들고 왔어요 여기는 브라타 넣는 거예요 위에 그냥 이렇게 올리브오일 조금 더 넣어요 위에. 조금 그냥 베이시 조금 넣고요 이건 열어도 돼요 이거 열으면 안에 스트라차델라 있어요 이 정도 그럼 여기 섞어서 네. 먹어요 네 이제 먹어볼까요? 네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여기 치즈를 더 넣고 간이 맞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희만 먹어서 너무 죄송한데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메뉴인 인살라다 디 폴리포 완전 폭신폭신 쑥 들어가요 쑥 빠져버렸어 진짜 머리가 빠져버렸어 네.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퍼펙트 그럼 잠깐 식후 조금 국물 먼저 오. 잘라요 입이 없으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잘라도 돼요 손에도 잘라도 돼요 와 이거 봐요 우리 셰프님은 이 미끄덩 하는 걸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요. 이거를 다 벗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도 오. 돼요 쑥 벗겨 이거 봐요 오. 클린 이런 감사합니다. 경험이 나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왜냐면 프랑스나 이태리 와서 문어 샐러드를 먹고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먹어봐요 너무 좋아요 치즈 좋아요. 같아요 그럼 그냥 다 자르고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요 위에만 넣으면 좋아요 장식. 네 여기는 이런 것만 넣고 이건 빼고 그럼 토마토 퍼스트 반만 돼요. 반만. 포테이토. 포테이토를 껍질 채 삶아서 마지막에 껍질을 깠어요. 조금 넣고 양파를 그냥 반으로. 머리 엉덩이 배고 엉덩이 이거 돼요. First. 이 양파는 칼라브리아에서 왔어요 여기 있어요 이태리는 장아같이 생겼는데 포인트 부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큰 거 넣는 거예요 큰 거 피스로 네. 자 아까 만들어 놓은 오일 아로마틱 오일 베이실 세이지 마늘 로즈메리 넣었어요 조금 갈아서 조금 넣었어요 이게 에피타이저로 항상 네. 이태리 레스토랑에 맞아요. 다 쉐어해서 먹을 수 있게끔 다 에피타이저 가격에 들어가 있어요. 오. 네. 이런 거 넣고 엄마? 그냥 위에 네. 베이실 조금 넣고요. 이런 거 데코레이션이 럭셔리예요 여기 있습니다 인살라타 디 폴리포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 동안 이틀 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저 바닷가에 가서 꼭 또 요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 바이.